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그 중식으로 해장하면서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뭐 해장 먹방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보자. 7시 반. 저녁 7시 반이네요. 시간이. 자식이 어서 오고. 자식이 이거 매니저 되나? 되네. 자, 잘 먹겠습니다. 만두부터 먹어볼까? 이것도 배달이 오늘 안 하는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배달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이 시간에 먹는데 10시에 방송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모르죠. 저녁 아 12시나? 일자리에서 뭐, 좀 출출하면은,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어도 되고. 탕수육. 자, 드시고요. 자, 한입 하십시오. 괜찮네. 황금박쥐님 어서 오시고요. 저 떡국 안 먹었어요. 맛있나 이거는? 짜장은 영 아니구만. 짬뽕은 아까 국물이 썩 이게 매콤하면서 괜찮았는데, 어우, 짜장은 영 아니네. 10시에 여친 만나러 간다고요? 좋겠네요. 만날 여친도 있고. 아니, 저는, 어제 술을 급하게도 먹었고 해가지고, 너무 어제 머리 아파가지고, 새벽에 진짜, 혼자 소리 지르면서 아 머리야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술안 먹어야 되겠다 진짜. 만능아 나랑 결혼하자. 꺼져.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딱 봐도 남자구만. 성중님 어서 오시고요. 예, 한금박지님 추천 고맙습니다. 생긴 거 필요 없습니다. 이쁘든 뭐든 제말잘 듣고 현모양처만 됐죠. 생긴 거 필요 없어요. 딱 전에요, 개굴님. 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합 먹어달라고요? 홍합 먹을 게 없는데. 이 중국집에서 주는 홍합은
이 껍데기만 크지 알맹이는 진짜 이거는 뭐 음? 한지민 같은 스타일 어때요? 한지민 그분이 완전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좋죠. 김날자님 자 팬가에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배달 치킨집도 배달 거의 안될것 같은데 느낌상 치킨집도 배달이 될까요? 만능님 올해는 여친 만드세요. 모르겠어 그거. 여친이 뭐 만져질지 안 만져질지. 홍어 아까 먹어드렸잖아요. 홍어 이거 몇개 된다고. 홍어 없어요 여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 됐죠? 소스만요. 소스는 되게 평범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약간 밍숭맹숭해요. 그렇게 맛있는 소스는 아니고요. 제가 뭐 술꾼입니까? 어떻게 매일 술을 마셔요? 어제도 머리 깨지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순천 살아요. 소주가 그게 두 병짜리인데 그 피처 한 병을 마셨을 때 소주가 요만큼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주 거의 두 병에 피처 한병 먹은 셈이죠. 싸움 잘하세요. 제가 태권도 2단인데 싸움 본인이나 하십시오. 앙? 앙 기모띠 거리면서 예? 본인이나 싸움 하면서 노세요. 곽바이 스시님 자 팬가에 감사하고요. 3969번째 이제 4000번 다 돼가긴 하네. 난 중국집 일회용 가져오면 가져가라고 하는데 환경 오염 때문에 맛도 없고요. 그거 가져갑니까? 일회용으로 가져오면 그냥 가져가요. 여기 맛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짬뽕은 괜찮긴 한데, 탕수육도 괜찮고, 짜장면이 좀 맛없어요. 여기 그 어쩔 수 없이 시킨 거라서. 민호 형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청보석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합방은 서로 스케줄이 좀 일정이 맞아떨어져야 합방도 하는 거죠. 뭐 BJ분들이 뭐 그냥 보기에는 뭐 한가할 것 같지만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개인 따지면 그 사람들 다 바빠요. 뭐 이렇게 힘듭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그 세트 메뉴 해가지고 18,000원이요. 잠시만요. 이 건방진 놈이 말이야. 나가려면 그냥 나가. 넌내 방에 다시 오지 말고. 응? 자,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한 350분 정도? 지금 몇분 계셔? 아무튼 좀 많이, 그래도 보고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배달이 되는 게 어딥니까, 사실? 저는 배달되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지현님이 한남동이세요? 그럼 거기 땅값이 비싸가지고 비싸겠죠. 거기가 땅값이 비싸니까 배달되는 게 비싼가 보죠. 이거요, 만두예요. 이따가 야식 방송 할것 같으면 할게요. 할수 있으면. 근데 간장을 많이 넣었는지 짜다, 이거 탕수 소스가. 이게 홍합이 저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살만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이거 껍다고 괜히 좋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디서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딱 살만 볼라 가지고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야, 이 껍다구는 왜 이렇게 많나? 됐구만. 네, 어서 오시고요. 명절 때도 저는 방송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방송을 하긴 했어요. 아침이랑 새벽에. 은수저는 무슨 은수저입니까? 저 가진 거 없는 사람입니다. 고흥집은 비어 있어요.
머리 좀더 잘라야 돼요, 머리카락. 티아라니 팬가에 또 하나 고맙고요. 키 185요. 탕수육이 이게 탕수육 자체는 괜찮은데 이 소스가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이게 좀 소스 자체가 좀 짜요. 채팅창에 갑자기 또왜 이럽니까? 갈비구이님 어서 오시고요. 짬뽕은 괜찮아요. 좀 매콤해가지고. LA용 용기는 오늘 같은 날에 자기가 그릇을 찾아가기 좀 그러니까 일회용 용기로 좋겠죠. 근데 오늘 왜안 튕기지? 오늘 좀 루킹버님 바쁘신가 봐요. 오늘 뭐 한가하지 않나 봅니다. 응? 어디 뭐 파티라도 가셨어요? 18,000원이요. 18,000원입니다. 콜라 안 주거든요. 이거 제 콜라예요.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얼어가지고. 그래서 뭐 깠더니 탄산 다 넘쳐가지고 이거 지금 탄산이 거의 별로 없어요, 콜라에. 탄산이 별로 없고. 아유, 어린애들이 많이 왔네. 장염 걸려봤죠. 스폰을 제가 언제 받아요? 스폰 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 밤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간단하게 뭐 치킨을 먹던지 뭐 그렇게 할게요. 10시에는 안 하고 아마 하게 되면 이제 12시나 뭐 새벽에. 자, 화면터치의 그 따봉 표시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그 추천들 눌러주시고 나면은 이제 그 하단에 화면 좌측에 보시면 별 표시 있어요. 별 표시 누르시면 또 즐겨찾기입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이재련님 반갑고요. 오랜만이십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팬들 뭐 하십니까? 지금 예, 팬챗이 너무 없어요. 건방 형님들한테 어? 지금 완전 잠식됐네. 형님들한테
형님들 펜젯은 없습니까? 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건빵 형님들을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비매너 건빵 형님들은 예, 무시 정도가 아니고 혐오합니다. 렉캔가요? 드디어 왔니? 놓고 왔어, 루킹범? 사실 오늘 같은 날에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쉬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배달하는데도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그 그릇을 찾아가려면 더 빡시니까 이렇게 일회용을 주셨나 봅니다. 이렇게 일회용으로 주셔가지고 그냥 뭐 여기에 만족해야죠, 뭐. 안녕, 안녕님 팬가입 또 감사하고요. 오늘 굿밥 드시러 나갔는데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디 사시는데요? 백수님은 어디 사세요? 안녕 안녕님 풍선 4개 고맙고요. 서울에도 그렇게 없어요? 서울에도 이런 곳이 없습니까? 요즘에 아프리카에 좀 렉이 있긴 해요. 아까 민호 형님도 여기 아프리카 이게 막 깜빡깜빡 거리고 약간 안 좋긴 해요. 잠시만요. 저 보또는 어제도 강퇴 당해놓고 오늘은 블랙 넣어줄게. 응? 맨날 와서 할 짓이 없나? 요즘에는 배달 먹방만 하고 있죠.
폴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밥은 햇반으로 먹습니다. 오늘은 배달이 안 되는 데 많아가지고, 배달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기가 힘드시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뭐 주시나 봅니다. 다 먹었고요.